궁극의 자유에 이르는 질문. 나는 모든 존재를 사랑합니까? 나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사랑합니까? 나는 집착도 없고 혐오도 없습니까? 나는 내가 자유로이 내가 원하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나는 다른 이들의 존재를 허용합니까?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과 세상을 받아들입니까? 나는 나 자신을 받아들입니까? 나는 사람들의 생각과 바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자유롭고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나는 홀로 있으면서도 평화롭습니까? 나의 삶은 단순합니까? 이 질문에 완전하게 답을 할 수 있다면 궁극의 자유에 이른 것이며 지극히 행복하고 고양된 느낌에서 영원히 머물게 됩니다. 궁극의 자유에 이르는 질문. 나는 모든 존재를 사랑합니까? 나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사랑합니까? 나는 집착도 없고 혐오도 없습니까? 나는 내가 자유로이 내가 원하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나는 다른 이들의 존재를 허용합니까?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과 세상을 받아들입니까? 나는 나 자신을 받아들입니까? 나는 사람들의 생각과 바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자유롭고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나는 홀로 있으면서도 평화롭습니까? 나의 삶은 단순합니까? 이 질문에 완전하게 답을 할 수 있다면 궁극의 자유에 이른 것이며 지극히 행복하고 고양된 느낌에서 영원히 머물게 됩니다. 궁극의 자유에 이르는 질문. 나는 모든 존재를 사랑합니까? 나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사랑합니까? 나는 집착도 없고 혐오도 없습니까? 나는 내가 자유로이 내가 원하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나는 다른 이들의 존재를 허용합니까?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과 세상을 받아들입니까? 나는 나 자신을 받아들입니까? 나는 사람들의 생각과 바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까? 나는 아 자신을 자유롭고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나는 홀로 있으면서도 평화롭습니까? 나의 삶은 단순합니까? 이 질문에 완전하게 답을 할 수 있다면 궁극의 자유에 이른 것이며 지극히 행복하고 고양된 느낌에서 영원히 머물게 됩니다.